결승전 네 번째 대결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신 프로 투수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7시 김정우 선수죠. 중반 정도에서 경기를 끝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소상 경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네랄 네. 찍어가면서 예, 절대 끌어요. 못 내려앉게 자리 펴고. 와, 야, 이게 싫어서 정말 더러워서 위에다 예. 찍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더러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속 더럽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예. 시간 꽤 끌었죠. 맞죠. 타이밍상으로 경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네. 얘기다. 김태웅 선수가 변화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그 그러면은 옆 옆문으로. 네. 이쪽에 길이 두 군데이기는 한데 무리하진 않네요. 슬러 눈 아래쪽으로 잘 뺐습니다. 키드라가 빼고봤고요. 네. 네. 그리고 다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확장 기지가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네. 네. 자, 질럭과 테플로. 자, 뒤에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드라 내려오죠. 네. 러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오버속업도 빨리 됐고 또 러커도 예,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킹업을 또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서로 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언덕 지역에 대한 그런 사수가 필요합니다. 김정우 선수. 네, 자, 센터지로 내려오고 있죠. 오버로드. 자, 오버로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병력이 아, 여기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야, 여기는 지금은 들어오기에는 이게 좁아서 이쪽으로 오리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에그가 지금은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의 스톤만 적절하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스톰 이득을 보려는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네. 예 그냥 기특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방 네. 자, 내 쪽 병력이 있는데 뭐 깊숙이 올라갑니까? 자, 스톰 맞추기를 딱 좋거든요. 김정우 선수도 넓게 좁은 입구로 갈 게 아니라 넓게 지금은 상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입장에서 사직진을 지금 펼쳐야지 예. 쪽을 또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히드라가 좀 빠졌으니까 러커만 있다면은 그냥 드라군과 하이테플러가 두번 머리가 떨어집니다. 옥조버를 잡았어요. 출제 출 위로 올라 센터 싸움에 병력 깨져봤습니다. 자, 옥조버를 잡았는데 드라운 숫자가 꽤 많이 지금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질럿과 하이템플러. 아, 옥조버가 없어서 지금 위로 더 올라가기는 약간 좀 힘들겠네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자, 내리러 가죠. 자, 이제 자, 썰로 갑니다. 썰로 가요. 네, 성인들 웬만한 숫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와야 되고 김태용은 이때 한 번에 한 동작만 하면은 안 돼요. 아, 12시. 네. 12시 일단은 날렸고 자신은 6시를 먹으면서 견제 같은 다크테플러로 6시를 수비하고 이 본진과 암만한 자원이 떨어졌을 때 할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입구에서 다크테플러 아주 버티고 있는데요. 1대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리 숫자가 예, 꽤 많아도 결국은 다크테플러를 지금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리 생산에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네. 김태경 선수의 수비병력이 있어요. 드라군은 뒤로 슬쩍 물은 다음에 질럿들이 올 때까지 합세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셔틀이 일단은 잡혔고 저 병력이 합류하죠. 오버로드였어. 이게 폭탄이 되거든요. 자, 위로 들어가서 견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버로드가 근데 이걸 아, 자, 디팔러 아, 디팔러도 있습니다. 오버로드 지금 나란히 다 찍고는 있어요. 오버로드가 잔뜩 가는 방향에 히드라가 타지 못한 히드라가 리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리버가 주요 건물이 다 깨지기 전에 리버와 질럿이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자, 디팔러로 예. 언덕이 수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가장 넓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브틱 네. 서포트 베이 시선 돌려놓고 확장기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본진 쪽에 추가검을 복구를 하면서 서로간에 6시 여기 6시 더비 여기서 6시 더비 먼저 앉았어. 먼저 앉으면은 병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병력이 와서 툭 깨면은 되는 거고 네. 자, 여기 디팔러 포함된 병력인가요? 러커가 잔뜩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울링의 활용이 가장 지금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와, 위로 들어 싸우는데요. 예, 저는 뒷덜미 잡았고 여기에 리버까지 있으면은 프로토스가 오른 병력들을 막을 수 있는데 자, 플레이드 맞아 지금 이쪽에서 병력. 야, 자, 리버 왔어요. 위에서 병력 싸움에 속도 싸움에서. 네. 예. 자, 리버 왔습니다. 옥조가 이게 옥조가 왔고요. 딱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김정우 선수는. 네. 어우. 자, 그나마 셔틀 하나 떨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리버가 남아 있고요. 자, 리버와. 야, 그러다 보니까 오버로드까지 잡아먹고. 네. 6시 쪽을 아예 못 먹게끔 본인이 그동안에 열심히 돌리려고 아래쪽으로 병력을 내보냈었던 것 같은데 김태국이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6시에 지금 김태국은 시선 집중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쪽 가장 먼 부위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오, 헤헤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지금
이성기도 안 나다보니까 못 본 거고요. 중앙. 예, 셔틀 떨었어요. 홍권입니다. 네. 그렇죠. 6시 내려옵니다. 뒤로. 지금 이게 12시 쪽을 지금 저그가 먹었고 리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디팔러가 여기 와서 다크소 플레이그를 써버리게 되면은 네. 자 주력 병력 오기 전에 다 녹일 수 네. 있습니다. 김정우. 자 이게 자, 오! 자 유연한 허리 움직임. 플레이그 풀어지고요. 플레이그 맞았고요. 자 히드라가 무빙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오, 지금은. 깨 내버리고요. 자막장이 6시 내주면요 희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예, 아 6시 잡히게 되면 이게 예. 플레이그에 의해서 그 주력 유닛이 될 수 있는 그 질럿들이 아무 힘도 말이 못하는데 다크가 이겨냅니까? 다크가 자 플레이그 뿌려서 네. 예, 6시를 못 먹게끔 그리고 구석에 몰아놓고 만약에 디팔러가 계속해서 리버 둘 리버 네. 자 리버 대동하고 네 지상진화의 사수 아 예. 무빙이 오! 자 리버 아케이드 자 여기 던져요 셔틀부터 네 셔틀부터 잡았는데 네 리버가 네. 리버가 풀딜 했습니다 지금은 자 리버의 스캐럽이 제대로 터졌어요 한 방 진짜 치열하네요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네 6시 차원을 놓고 네 적은 12시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힘이 빠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오는데 네. 또 여기서 만약에 그 전에 6시를 돌리기 전에 주요 진짜 하이테플러 그 다음에 리버가 그 가스병력 다 죽어버리면 저그가 저글링으로 경기를 끝내는 거고요 네. 자 좁은 구역으로 잘 숨었습니다 지금 예, 자 내려오는데요 예 이게 아 좀 무리를 그냥 5시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어차피 여긴 가려놓은 거고 럭커로 그냥 틀어 막아놓던가 하고 추가 병력이라던가 네. 약점을 찾는 것도 지금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자, 근데 있습니다.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리버 포함해서 하이템플러이기 때문에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든요. 예 머리 위에 드랍 자 머리 위에 드랍 자 내려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자 리버 만화가 얼마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자 리버 자 정면으로 리버 리버 하나 럭커도 들어오죠 자 리버를 때려야죠 리버를 네 리버를 잡아야 돼요 자 스톰 자 스톰 한방 아 이거 못 막는데요 아 못 막아요 이게 추가 병력이 저건 12시라도 밀어내야 됩니다 김태경 네 그래야죠 여기서 버틸 수 있나요 하이테플러 자 한번 빗나갔습니다 막히라도 12시 이거 6시는 못 막을 분위기니까 아니 여기 나네요 리버까지 동원해서 12시를 아예 뺏어버립니다 세상의 판단 아 서로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은 자원 먹고 싸우자는 거예요 남은 자원을 먹고 그 다음에 더 고급 병력을 가진 쪽이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좋았어 자 12시 여기 읽을 수도 많아요 네 이게 진짜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아 나도 못 먹지만 어차피 저거와 같은 자원을 먹고 있는 상태로 끝까지 네. 싸우고 뭐 효율적인 싸움을 하면 프로토스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 좀 한쪽이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확장이 부서지는 입장에서 아 저런데 공격받다가 저기에 많이 있으면 어떡해 하지만 저것도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저 위에 럭커는 많이 놀라있어요 네 자 질럿 오우. 자 프로토스의 12시 병력을 누가 구원해줄 것이냐입니다 뮤탈! 자 뮤탈리스크가 구원하네요 뮤탈리스크가 구원하네요 이제 나오네요 뮤탈 뮤탈리스크가 구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경 김태경 깜짝 놀랐습니다 뮤탈 보고 놀랐어요 뮤탈 아 뮤탈이 진짜 매처럼 달려와서 뮤탈리스크가 예. 리버 2를 속아버렸습니다 아니 부자도 아니었어요 11시에 자원이 동나서 이제 결국 6시 자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뮤탈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롭밖에 못 죽여요 어우. 네 이 작업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12시 멀티에 넥서스를 건설을 하고 예 6시를 못 밀면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야 들어가죠 지금 밀거나 먹거나 예. 불쌍한데 뮤탈 어디가 뮤탈 예.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고 있어요 뮤탈 뮤탈이 뮤탈이 하나 템플러 어떤 겁니까 템플러 불어 뜯고 있습니다 아 다 물고 있어요 네 아이 템플러를 잡았습니다 그에 맞으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김정우 선수의 뮤탈리스크 플레이였었고요 네.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없습니다 야 Yeah!